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여러분들이 이 지구는 상대 세계라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개별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단체로 할 때는 그냥 한꺼번에 하면 되지만 그러면 대부분 사찰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순서를 어디부터 가야 되지 이런 궁금한 게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. 기준을 정해놓으면. 자, 아침에는 먼저 갈 곳이 여러분들은 순서가 자연스럽게 사찰에서는 법당에 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신각을 가서 문안 인사하고 저녁에는 거꾸로 산신각에서 먼저 하고 또 법당에 가고 이렇게 인사를 기본으로 하시면 됩니다. 왜 그렇게 할까요? 상대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집에서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. 집에서 여러분 이제 건너방에 누가 자고 있고 저 사랑채 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랑채부터 먼저 가려면 그렇죠. 건너방에 인사하고 사랑채 가야 되잖아. 그런데 저녁에는 잘 나가면 거꾸로 사랑채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옆방에 잘 주무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그래서 상대 세계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 문제 옆방은 낮고 저 사랑채가 높은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근본에서는 요거는 이제 덕분석불 설명식으로 하면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영, 혼, 육 이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의 관점에서 보면 근본에서 보면 똑같이 영의 관점에서 보면 동등하다요. 왜 하나고 한 몸이라서. 왜 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. 동등하지만 혼의 관점에서 보면 위아래가 있다. 그래서 먼저 위의 분에게 인사하고 그 다음 차례대로 한다.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예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요즘 그런 게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. 제가 유럽에 가서 가보면 유럽은 뭐 여러분 뭐 영어로 하였더라도 그냥 유 당신 하면 끝이잖아요. 너 하면 끝나는데 우리는 벌써 높낮이가 많은 단어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상대 세계에 딱 맞게 조화를 이루도록 많은 것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는 뭐 높이는 같아 이 말이야. 동등하다. 영의 관점에서 그럼 혼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를 갖춰서 해야 된다. 영의 관점에 보면 전체가 하나다 이렇게 하고 혼의 관점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 한 분 한 분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돼. 그러나 근본에서는 영, 혼, 육이 전체가 하나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.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